이제 1편 셔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린다. 바로 라이브러리.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데미 뭐 대신 왔죠? 북스 대신 왔죠? 여러 개니까 is이 아니고 데미 됐고요. 그러면 at the librar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네, 그럼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네, you should borrow. 무슨 뜻이죠? 네, 연습 좀더 하고 오세요. 오케이, 지우 준비됐어. 그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 할 거예요. 연습 좀더 하고 오세요. 다시 할까요? You should borrow 무슨 뜻이에요? 뜻이 바로 뭔 뜻입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숙제하는 선생님이 공책, 영어 공책 두 장씩 나왔거든요. 시험지 하나랑 숙제 하나랑. 하나는 집에서 쓰기 연습한 거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내는 거예요. 뜻이 바로 뭔 뜻이에요? 너는 뭐? 너는 빌린다 이 뜻입니까? You should borrow가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진유 뭐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You should borrow가 어떻게 너는 빌린답니까? should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선생님이 안 알려준 것도 아니고요. should가 무슨 뜻이에요? should가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안 알려줬습니까? 나쁜 사람이네. 알려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꾸 물어보기만 하고, 그렇지? should가 무슨 뜻이에요? should가 무슨 뜻인지 여기에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should가 무슨 뜻입니까? 자, 그럼 you should borrow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죠? 그렇죠? should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 되던가요? 양념치가, should가 들어가면 하다시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가르쳐주진 않은 것 같은데, 선생님. 양념치 들어갔고, should가 무슨 뜻이 있죠? 뭐, 양념치, should 말고 또 뭐도 가르쳤어요? should도 있고, 뭐도 있고, will도 있고, 또,
can도 있고, 뭐 must도 있고, may도 있고, 많죠. will은 무슨 뜻이에요? can은, should는, 주는 뭐라고? 뭐뭐 하고 있다요? 아닌 것 같은데. 예, 일단 체크하고 계세요. 거기 선생님이 준 숙제장에 다음 시간에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연습하고 그 중에서 쓰기 어려운 것들은 골라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내는 거야. 네. 준영아, 일단 should가 무슨 뜻인지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알겠습니까?